뭔지 알죠? 헤이! 우리 이리 이리 저희를 보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천이 오자마자 방대기 보러 왔어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고마운지 흥분했다니까. 나 그런 느낌 오랜만에 받아봤어. 서방세계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자 대구 방울현님 소중한 슈퍼챗 방대기 궁딩이요. 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창에 계신 모든 분들요. 자 올해 벌써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 며칠? 저 1일이니까 4일인 줄 알았나? 벌써 7일이요. 벌써. 세상에. 금방. 어제? 기다려봤어. 어제 얼마 됐어? 2개월 됐다고? 진짜? 아니, 진짜? 내가 제대로 주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반. 내가 로또를 우리 남원 도령님을 로또를 내가 하나 줬어요. 내가 1등 당첨자라고 진짜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5만원대가 됐나봐. 야 주긴 제대로 준다고 줬는데 그치? 아 속이 아파. 그 있잖아 차라리 안 맞으면 에이 이러는데 왜 이렇게 더 맞잖아? 그럼 아이씨 이렇게 되더라니까. 지금 3등을 맞아봤어요. 로또를. 3등을 맞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맞았냐면 오남리에 갔을 때 제가 식탁에다가 로또 번호를 적어놓고 오남리 공연을 간 거야. 근데 갑자기 그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같아. 그래서 우리 공주한테 전화해서 부탁할게. 예, 그것 좀 해서 나 좀 보내줘. 해갖고 한 게, 그게 됐어. 3등이. 어머, 세상에. 아침에 맞춰보는데요. 어, 그거 있잖아. 보너스 말고 하나가 틀렸잖아.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아싸, 가냐. 아씨! 이거 알지, 그거. 어. 어머! 오늘은 뭐, 출장 안 가시오? 미니파파니, 은진의 다영 사장님, 어서 오시라요. 우리 다빈이는 방송하고 있던데. 어서오세요. 어. 제가 무슨 노래 한다고 안 했죠? 어.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언제든 손 들고 신청하세요. 어. 제가 열심히, 우리 회장님 홍보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손을 집어넣잖아. 어저께 손, 이렇게, 이렇게, 어, 흔들고 있다가 손가락에, 뭐지, 그게? 동상 걸렸대. 동상 걸렸대. 그럼 회장님 올라오셨으니까, 돼지 한 거하고 굿세라 굿세나 하나 하자. 어. 우리 아버님! 아버지! 소중한 꽃! 방대의 국민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까고! 방대의 국민이요! 도령! 어찌됐든지, 로또가 돼서 주셨으니까, 까고! 방대의 국민이 될수 있으라고. 다음 주에 또 줄게. 그건 1등 될 것 같아. 어, 다음 주에 내가 하나 꼭 잘 찍어서 줄게. 어, 나한테 있는 것보다 내가 사서 주면 될 것 같아. 어, 5만원짜리 됐대요. 우와. 나 찍어봐야 되겠다. 안 찍어봤어, 아직. 차례. 응. 미니파파님은 160만원 됐어? 오, 나 120만원 됐는데. 얼씨구! 자! 좋다!
어떻게 한 거 어저께 한 번 했어 혹시? 아니 얼굴을 확 폈어. 같이 안 살아요. 아 그거 광고하니까 차들이 천천히 가요? 아 그거 주머니 손 넣으세요. 이리 들어오시고 좀. 아니 우리 이 여사님도 많이요. 고맙습니다. 정말 족간이 하나 주시고요. 그 코스모스님 계좌 오늘 해주셨어요. 나 코스모스님 소장은 계장원 황비 공빙녀 차기옷 경례 은지 아니 찐러 날라가면 얼른 와서 주셔야 돼.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두의 여인. 부두의 말이 추워가지고 얘가요 말을 안 들어요. 가자. 어이씨가 그래도 힘이 한데 누구지
지난번에 그 저 소주 한잔 시키지 않았어? 그치? 나 그거 있잖아요. 오면서 계속 들었거든? 나한테 엄청 어려운 숙제야, 진짜. 소주 한잔, 전화를 왜 안 받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말 왜 안 받니? 이런 노래를 나한테 시켰는데. 노래 진짜 잘하더라, 임창정이. 나 처음 알았네? 어, 진짜 잘해. 오라버니 소중한 계좌원? 황제의 궁딩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어, 제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어. 들어가 빨리. 저 따뜻한 데 가서 따신 국물 주세요. 큰일 나, 감기 걸리면 안 돼, 안 돼. 나 못 책임져.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다시 들어가 빨리. 들어가서 따신 국물 먹어. 여기서 해, 저기 안에 들어가서 괜찮아. 차렷 경례. 당신만이
잘 배운 것 같아. 그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다 좋아. 다 좋아? 아유 그냥 맞아.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셨어? 그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 아이고 아버지 조심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주셔. 아이고 세상 큰일 났네. 아버지 쌈짓돈 다 나오네. 아버지 쌈짓돈 다 나와. 큰일 났어. 아버지 쌈짓돈. 그럼 우리 저 그거 할까? 우리 고장난 거시기 하고 손담 오라버니 고장난 거시기 하고 시계 거시기 하고 이런 거 할까? 155에 가면은 고장난 벽시계 시계 붕알 거기 있어. 고장 났고 오빠 고장 안 났고? 차렷 경례 시계
영상 10년 당도에서 처음 받아. 처음 받아봤어? 아이고, 처음 받아봤구나. 10년 만에 처음 받아봤어? 우리 회장님도 내장산에서 담배꽁초 줬다가 만원 받았어. 용대한테 그치? 아이고, 아버지 가다가 김태희처럼 이쁜 애한테 강간 한번 당해야 되겠다, 그치? 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진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자. 그거 있잖아. 처녀 뱃사공하고 찔레꽃 들은 거 그거. 그걸 하자. 그리고 난 깽가리 주세요. 그냥 땀이 막 나네. 아버지가 막 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몸에서 막 땀이 난다. 도명쟁이 충지! 도명쟁이 뿅! 고등학교 힙합대 박수 충지네! 어찌고! 아
엄마 뚜껑 좀 덮고 오지 지랄하고 딸들이라고 이쪽 근육 이쪽 근육 여기 따뜻한데 이리 와 엄마 이쪽 근육 어 그리가 옳지 어 아이고 어떻게 시간 맞아 잘 왔다 야 다 둘이 다 딸이여 근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왜
틀려. 어, 저쪽은 아버지 닮고 이쪽은 딸 닮, 아니 딸 닮았대. 그치, 이쪽은 아버지, 이쪽은 엄마. 어, 우리도 그래. 우리 여동생하고 내가 얼굴이가 틀려. 어, 왜냐면 난 우리 아버지. 우리 여동생은 우리 엄마. 어, 그래. 아이고, 엄만 좀 컸다. 딸들하고 이렇게 나들이도 오고, 어? 아니, 돈 안 줘도 괜찮아. 아, 좋으셨다고? 이상한 소리 하네, 갑자기. 딸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했네, 내가. 새해부터? 새해부터 이상한 소리 했다, 야. 딸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어머, 나 그런 소리 할지 모르는데. 조지유밖에 모르는데. 조지 아이고, 저런 딸내미 줬으니 얼마나 세상에. 딸은 꼭 있어야 돼. 아이고, 나는 딸은 꼭 있어야 돼. 딸 못나신 분들이 많더라고. 자, 그러면 제가 그 아까 우리 감독 어디 갔어요, 감독님? 제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차디오. 언제나 꼭만 너의 표
했지. 기막을 하고. 기막을 하고. 아이고, 우리 다빈이가 있는 걸 깜빡해서 미안해. 야, 이제 홍단이 시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냐, 다들. 지금 딱 나올 건데. 이것들이 시간 보고 있다, 이제 오나 봐. 들어가, 얼른 들어가. 홍단이 나와. 지금 나와. 얼른 들어가, 저 자리 많아. 저기 있네, 얼른 들어가, 이제. 이제 난 들어갈 시간 됐어. 언니 누구도 올 때까지 내가 하고 있었단 말이오. 자, 우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2부에 시간 있으면 제가 하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엄마 건강하시고, 딸들 앞에 엄마가 건강해. 딸들이 좋은 일만 있어. 엄마, 엄마가 아프면 쟤네들 싸워. 맨날 그냥, 엄마가 그랬잖아. 너 어째? 뭐 이러고 싸운단 말이오. 엄마 아프면 그래.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자, 들어가. 아, 홍단이는요, 여기는 언니도 안 들어가면요, 안 하는데 옆에 들어가. 얼른 들어가. 추워, 들어가.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아니, 산삼을 삶아 먹은다고 겉옷도 안 입고 다녀? 옷이 없어. 내가 벗어줘야 되겠다. 자, 챙겨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신 분들 너무 사랑해요. 추운데,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홍단이가 나와요. 자, 홍단아 하면 나와라 한번 말해줘. 지금 추우니까 홍단아.